아프지 않은데 병원을 다니면서 허위 보험금을 타낸 전직 보험 설계사들이 붙잡혔습니다. 의사들이 눈 감아줬기에 가능했습니다. 이효진 기자입니다. 50살 김모 씨가 몸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피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운동을 마치고 김 씨가 향한 곳은 대전의 한 정형외과 의원. 그런데 병원에 들어간 지 9분여 만에 병원에서 빠져나옵니다. 김 씨는 무릎 관절증을 앓고 있어 병원에 들어간 건데 정작 치료는 받지 않고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진료 확인서만 받아 병원을 나온 겁니다. 김 씨는 하루 최대 6군데의 병원에 들렀는데 모든 병원에서의 진료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았습니다. 전직 보험 설계사인 김 씨는 전직 동료와 지인 등 14명과 진료 확인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통원 치료 특약 보험에 가입했습니다. 그리고 한 사람이 1년에 최대 6,700여의 허위 진료를 받으며 한 번 진료 시마다 5만 원씩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. 이들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보험금만 22억 원에 달합니다. 이들은 하루에 몇 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제재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. 매출 올리기에 눈이 먼 의사들도 이들을 도와 허위로 진료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. 의사들은 허위 진료를 계속한 이유는 병원의 수입 증대를 위하여 상호 이해 득실이 부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경찰은 김 씨 등 1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도운 의사 15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TV조선 이호진입니다.